반대로 우리 축구가 안방에서 또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가진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시종 무기력하고 답답한 플레이 끝에 1대0으로 졌습니다. 먼저 서대원 기자입니다. 설마 질까 했지만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대표팀은 너무 빨리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사우디 알 안바르에게 헤딩골을 허용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대표팀은 전열을 재정비해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볼을 갖고 있는 시간만 길었지 잦은 패스 미스에다 슈팅의 정확성도 떨어졌습니다. 안정환의 중거리 슈팅은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고 믿었던 박주영의 슛마저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사우디의 빠른 역습에 추가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대표팀은 일방적인 공세를 폈지만 사우디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결국 대표팀은 사우디에 1대0으로 졌습니다. 지난 3월 원정 경기 때 당한 패배를 서력하기는커녕 홈에서 또 한 번 수모를 당했습니다. 오늘 초반에 실점을 하는 바람에 팀이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골 결정력에서 저도 포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조 1위 탈환에 실패한 대표팀은 끝내 2위로 최종 예선을 마감했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